붙여서 선수를 했는데, 아, 이렇게 되면 하변에 찝는 건 선수를 못하게 됐어요. 아, 지금 이곳이요? 그러네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이곳인데, 이 단수 괴환이 없다면 이곳은 흙이 언제든지 선수가 되면서 중앙 쪽 흙이 안형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 네. 아이, 뚫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수입니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네. 이 수를 장기환 선수가 뒀나요? 김장환 선수가 김정환 뒀습니다. 선수가요? 네. 어? 분위기 지금 이상해지는데요? 착각했어요. 네. 지금 남성고 선수, 지금 장기환 선수가 이쪽 막았는데 단수가 된걸 돼 있던 걸, 깜빡했습니다. 네. 이러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거 바둑 역전 아닙니까? 역전인데요? 살수 있는 건가요? 흙이 대책이 없어요, 지금. 이 바둑 묘하네요. 근데 첫 번째로, 네. 김정환 선수가 이곳. 순서가 자, 잠시 대국이 중단됐습니다. 원주고에서 순서 위반이 있었기 때문에 새 집을 대국을 제기하겠습니다. 공제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둑이 갑작스럽게 지금 아, 서명재 대변화가 선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또 대마를 잡기 직전이잖아요. 약간 흥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네. 흙이 큰 실수가 있었는데 백도 실수가 있었어요. 서명재 선수가 이쪽 뒀는데 이곳으로는 이곳 굿자를 했어야 돼요. 네. 굿자를 했으면 흙이 상당히 곤란했었는데 이제 흙도 조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 조금씩 안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바둑 흐름은 바뀌었어요. 흙 쪽에서 백 쪽으로 바뀌었는데 문제는 원주고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바둑이 이렇게 또 변화가 만들어지네요. 근데 첫 번째는 이 막은수가 실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이 장기현 선수의 이 착각이에요. 단수. 이 수로 인해서 흐름이 백 쪽으로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승부를 가를 수 있는 것들이 좀 생겼습니다. 흑대마가 과연 살수 있느냐, 그리고 원주고가 이 시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지금 뭐 심각한데요? 이거 두더라도 중앙이 백이 워낙 철벽이어서 이거 어떻게 삽니까? 사는 모양이 잘안 나오는데요? 야, 근데 바둑이 정말 고교동 문제는 끝날 때까지 알수 없는 그런 승부긴 한데, 이 바둑이 또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원주고가 마음 먹고 시간 제대로 지켜내면 남성고도 그렇죠. 여유가 없는데요. 네. 그리고 조금 의아한 게, 그동안 김정환 선수가 정말 침착하게 실수 없이 아, 잘 뒀는데, 네. 이 막은수는 정말 의문입니다. 예. 그 막은수가 좀 시발점이 됐고, 그러니까 김정환 선수가 장기환 선수죠. 장기환 선수가 착각을 한게 김정환 선수가 이쪽을 막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곳을 선수해서 해놓으려고 했던 거죠. 이제 네. 이쪽 맛을 노리려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연결이 되면서 착각이 이어진 거예요. 지금 남성고의 활로가 잘 보이지 않는데, 근데 마지막 변수는 있습니다. 마지막 변수는 이거예요. 지금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을 끊는 끊는군요. 겁니다. 네. 끊고 밀고 이 우변 아 좌변 쪽이 백돌과 수상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흙도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네. 흙도 지금 살아있진 않지만 수가 많습니다. 근데 만일 흙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서 살수 있을까요? 살수 있나요, 근데? 근데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네.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김정환 선수는 혼자 초조해요.
시간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계속 체크하잖아요. 예, 계속해서 같은 팀인 장교환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바둑 승부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교환 선수는 그런 시간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원주고 선수들은 지금 시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빠른 타이밍에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교환 선수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세 선수가 좀 젊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역시 시간에 대한 그런 체크를 지금 하고 있는 반면에 장교환 선수는 지금 오직 바둑에만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서명재 선수나 김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초읽기 시계를 많이 써본 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김정환 선수가 계속해서 장교환 선수에게 조금 사인을 보내고 있긴 해요. 제가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좀 눈치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장교환 선수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좌귀의 흙은 살았다고 보고. 예. 지금 흙은 이곳이 네. 흙이기 때문에 살아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시간 네. 싸움입니다. 네, 지금 흔들기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김정환 선수도 이제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판단이 네. 두고 있죠. 근데 원주고 지금 저럴 시간이 없는데요. 빨리 둬야죠. 있는 게 확실히 선수가 네. 되는지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남성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건 시간 승부예요. 어? 잡혔는데요? 최종하면 이거 잡혔는데요? 바둑 끝입니다. 뭔가 지금 어? 거기까지 또 들어가요. 아니 근데 아 지금 바로 사네요. 네, 이거 네. 치중했으면 다 죽었죠. 어? 네, 다시 한번 대국이 중단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남성고의 순서 위반이었습니다. 원주고 다섯째 공제입니다. 자, 이제 시간 싸움입니다. 예. 네.